뭐 있어요? 무슨 전화, 전화 왔습니다. 여배우한테 전화 왔나 봐. 누구니? 끊어! 김영수 씨? 근데 나랑 또 하고 싶죠? 당연하죠. 미쳤구나, 미쳤어. 평소에 여자를 유혹하는 해니만의 기술이 있다면? 기술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그냥 뭐. 그러니까 뭐 저녁 먹는 거? 저녁만 먹어도 여자들이 다 넘어오나요? Usually. Sometimes, yeah. 이때 해석이 너무 괜찮잖아요. 보통 대개 역할에 도전해 보고 싶다. 항상 카메리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. 카메리. 정우성 씨랑 둘이 도맨더머라든지 잘 어울리죠. 진짜 멀쩡한 두 사람이. 야, 이거 진짜 잘 생겼다. 나 그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. 천만 관객이 가득하길래요. 혹시 친한 할리우드 배우 휴 잭맨이랑 가끔 연락하고 그 테일러 키치. 거기서 일하는 거랑 여기서 일하는 거랑 어디가 더 마음이 편해요? 한국에서 네. 촬영할 때 약간 그런 가족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미국에서 그런 거 없어요. 완전 그냥 비즈니스잖아요. 한국도 다 그렇진 않아. 우리니까 그러니까 스파이 편에 탑승해 주신 승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스튜어디스 문솔이라고 합니다. 문소리. 아,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실게요. 뭐 개그 콘서트야? 우리 신성일 대 선배님 선생님이 가장 섹시한 여배우로. 와. 문소리 씨를 뜨고. 내가 고전적인 섹시미가 있나 보네요. 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? 몸매? 내가 언제 뭐 외모에 대한 자신감으로 살았나? 그냥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살았어. 나랑 비슷하네? 비슷한 거야 오빠. 저. 이거 드실래요? 박하사탕. 그래. 건지우마. 실제 남편분이 일곱 번 봤습니다. 저 박하. 말 안 하고 넘어가고 드시게 드시고 있어요. 우리 남편 스파이? 아, 스파인 것 같아. 우리 남편 뭐 하는지 모르겠고 집에를 안 들어와요. 몇 달 됐어. 자주 통화하세요? 촬영 중이라고 잘 못 봤고. 영화 찍는 거 맞죠? 우리 남편. 안 찍어요. 후반 작업한대요? 네. 네. 요즘 제일 활력소 뭐예요? 연두. 애기. 남편 아니고 볼 수가 없다니까 남편. 김신아 씨 연락 주세요. 진심이신 것 같아요. 작년에 우리 촬영 끝나고 뱀한테 집 앞에 있는 박스를 치우다가 현관에서 뱀이 손을 물은 거예요. 내가 아기 낳고 진짜요? 관절이 이렇게 아팠는데 그 뒤로 싹 났어. 참 많았는데 설경구, 송강호, 황정민, 배용준 누가 제일 호흡이 잘 맞아요? 나 신경 쓰지 말고. 겠지만 해니? 해니가 빠졌네. 그래 잘 어울렸다 이것다. 아이스크림 먹는 씬이 있었어요. 보통 그걸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핥아 먹으면 대부분 좀 보기 그렇잖아. 그렇죠. 해니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막 먹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네요. 예술이야.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네. 보고 싶어. 이렇게 먹길래 그러세요. 영화 꼭 봐야 돼. 네. 영화를 꼭 봐. 우와, 굉장히 섹시하네요. 야, 아이스크림 팔다리만 긴 게 아니고 혀도 기냐? 아니, 그런 것도 배우나 싶었어요. 초등학교 때 다 배우지. 수업 있어요. 수업이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합니다. 무슨 오디션 보는 것 같아요. 대한민국 특급 비밀 요원 알고 보면 귀여운 남자 설경구. 뭐야? 몇 살이세요? 몇 살이세요? 김성희 씨랑 새 작품 하셨잖아요. 옛날이랑 지금이랑. 글쎄,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이뻐졌네. 이뻐졌네. 그래요, 이뻐졌어요. 10년 만인데 많이 안 늙으셨어요. 박하사탕 때가 32살이었는데. 박하사탕한테 이미 늙고 시작을 해가지고. 형님은 영화 많이 하셨잖아요. 지금까지 몇 개 하셨어요? 단역까지 하면 20개 넘을걸요? 범죄자를 많이 했어요? 형사를 많이 했어요? 형사 많이 했죠. 범죄자 역은 없어요. 범죄자도 할 수 있는 얼굴인데 왜 안 했어요? 너무 범죄자 같아서 그런가 봐. 우리 영화 스파 있잖아요. 뭐 진짜 007이랑 비슷한 부분. 내가? 혜니가 007에 닮았지?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니까요. 직업이 스파이야. 섹시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젠가요? 액션 씬을 영화 다 찍고 나서 이렇게 막 피 범벅이 돼서 땀쫙 돌리고 있어. 거친 액션 해볼 때? 숨소리. 특별하시다.
액트레스 중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요? 저는 같이 했던 배우들이랑은 다 친해요. 김태희, 손예진, 하지원, 네. 한효주, 한혜진.